본인한테 이러는 일 중에 기억에 남는 점이나 의미, 그러니까 2009년이 본인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. 일단은 그간 어떻게 보면 몇 개의 작품에서 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연기에 임하고 했는데 그걸 참 좋게 봐주셔서 참 큰 상을 주셨어요. 2009년에 한국 방송 대상에서 신인 탤런트 상을 주셔가지고 참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었거든요. 그간 해왔던 거를 좋게 보셨다는 의미에서. 그리고 또 사랑해 울지 마랑 맨땅 헤딩이라는 두 작품에서 이게 많은 경험하고 많은 거를 배웠어요. 그래서 굉장히 연기자로서 좀 많이 성장하고 좀 조금 클 수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